토트넘 맨시티 전 승리가 우연이 아니다. 단 한 가지만 유지하면 4위 진입 전혀 문제없는 이유 손흥민, 너만 바꾸면 돼. 올 최고의 시즌을 보낸 손흥민, 29 토트넘, 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EPL, 파워랭킹 4위에 올랐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가 25일, 현지 시간, 발표한 유럽 5대 리그, 영국 EPL 독일 분데스리가 스페인 라리가 이탈리아 세리에 A 프랑스 리그 1, 와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스코티시 프리미어십 스코틀랜드 1부 2020-2021 시즌 파워랭킹에서 손흥민은 EPL 4위에 랭크됐다. 파워랭킹은 특정 기준에 따라 선수들의 활약에 점수를 매기는 순위표다. 2020-2021 시즌 정규리그에서만 17골 10도움을 올린 손흥민은 EPL 523명 중 4번째로 높은 68,142점을 받았다. 그는 이번 시즌 득점에서 패트릭 벤퍼드, 리즈 유나이티드와 함께 리그 공동 4위에 올랐고 도움에서도 잭 그릴리시, 에스턴 빌라와 공동 4위를 기록했다. 공격 포인트 부문에서는 27개로 무함마드 살라흐, 리버풀와 리그 공동 3위에 자리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자신이 2016-2017 시즌에 작성한 리그 한 시즌 최다 골, 14골, 보다 3골을 더 넣으며 새 기록을 썼고 토트넘 구단 소속 최초로 두 시즌 연속 EPL 10골 마이너스 10도움을 달성했다.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이 1985-1986 시즌 레버쿠젠 소속으로 분데스리가에서 세운 한국 선수 유럽리그 한 시즌 최다 득점 17골의 타이를 이뤘다. 시즌 전체로는 공식전 51경 기에서 22골 17도움을 올려 자신의 한 시즌 최다 득점과 최다 도움도 갈아치웠다. EPL 파워랭킹 1위는 손흥민의 공격 파트너로 올 시즌 리그 최다 득점 23골과 최다 도움 14개, 최다 공격 포인트 37개, 최다 슈팅 129회까지 휩쓴 해리 케인, 토트넘이 차지했다. 케인은 8673점으로 독보적인 1위를 지켰고 토마스 수첵 72971점 웨스트햄, 과 브루누 페르난데스 7613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뒤를 이었다. 살라흐는 6527점으로 5위에 위치했다. 한편 프랑스 프로축구 보르도에서 뛰는 황의조 29는 31751점을 받아 리그 1랭킹 94위에 이름을 올렸다. 보르도로 이적한 2019-2020 시즌 6골 2도움을 넣은 황의조는 이번 시즌 리그 1 36경기에서 12골 3도움을 터뜨리며 자신의 유럽 무대 한 시즌 최다 골 기록을 남겼다. 그는 2010-2011 시즌 AS 모나코에서 한국인 리그 1 한 시즌 최다 득점 12골 기록을 쓴 박주영 FC 서울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했다. 리그 1에서는 올랭피크 리옹의 멤피스 데파이가 73863점으로 1위를 달성했다. 이 밖에 세리에 A에서는 로메루 루카쿠 73951점, 인터밀란 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72292점을 누르고 1위를 기록했고 라리가에서는 113742점을 받은 리오넬 메시 FC 바르셀로나가, 분데스리가에서는 89092점을 받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바이에른 뮌헨가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2. 한지호 멀티골 부천 안산전 2-1 역전승 맞대결 4경기 연속 무패. 부천 FC가 기가 막힌 교체 카드와 은나만이, 한지호 등의 활약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부천은 26일 오후 4시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 Q K리그 2-2022 안산 그리너스와 2라운드 경기에서 은나만이의 활약과 한지호의 멀티골을 앞세워 2-1 역전승을 거뒀다. 앞선 개막전서 무승부를 기록했던 부천은 기분 좋은 역전승으로 승점 4, 1승 1무를 기록하며 순항을 이어갔다. 반면 안산은 1무 1패에 머물렀다.